하늘에 막 까만 연기가 덮어가지고 이제 쳐다보니까 저 송정이 그쪽에서 불이 났다고 그래서 막 이제 막 난리가 났죠. 이 마을 사람들 빨리 막 깼죠. 막 문 두드려가지고 불났다고.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연기가 저쪽에서 계속 날라오고 이쪽으로 날라오는데 불안하잖아요. 막 진짜 무서웠어요. 아우 진짜 간이 녹아져 내렸지. 뭐 말도 못하죠 그 상황은요. 불이 막 산에서 내려오는데 무조건 꺼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없었고 저희 저기 마을은 마을 자체적인 소화전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호수를 연결시켜가지고 집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를 불을 뿌리고 대기하고 있었죠.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걸 못 내려 불이 못 내려오게끔 커버를 했었죠. 그러면서 소방서가 오면서 같이 협력해서 잡았던 거죠. 뒤에 호수 정리해주고 한 사람을 저 앞에 쏘고 여기가 약간 현재 지금 32가구 정도 같아요. 32가구 중에 32에서 새로 저 밑에 지금 35가구 정도 계속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. 완전 불 덩어리가 그냥 뭐 불폭탄이 넘어오는 거예요. 이게 하고 내려오는 거죠. 순식간에 네, 순식간에 그 순간은 진짜 안 본 사람은 그 무서운 걸 몰라요. 저 등산에서 불길이 뭐 치솟는데 이건 뭐 무슨 뭐 불폭탄 같아요. 그게 넘어오더라고. 넘어오더니 순식간에 뭐 바닥으로 타고 집 주변으로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. 여기 아이들하고 여자들은 다 대피를 시키고 남자들만 남아서 조를 짜가지고 대비를 했던 거죠. 차에다가 옷, 물, 먹을 거 막 이런 거 막 얘들 거 간식, 과자 막 이런 거 챙겼어요. 막 옷 막 주섬주섬 이렇게 해갖고 이 집을 다 타면 어떡해. 아휴 진짜 저기 뒤에 창고도 진지 며칠 안 됐는데 그것도 타면 어떡해. 와 진짜 그냥 걔가 그렇게 울더라고 서럽게. 어제 4월 10일 15시 40분경에 양구 송청리 요 발화지점이 되겠습니다. 요 지역에서 주민에 의한 낙엽 등 쓰레기 소각으로 발화가 됐습니다. 현재 발화자는 즉시 검거가 돼서 신병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 발화된 불이 어제 주간에 초속 10m에서 12m의 강한 남서풍을 타고 급격히 이 북동쪽으로 산불이 확산이 됐습니다. 이 죽곡리 방향으로 확산이 됐고 이 죽곡리와 가오장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뛰어넘어서 비산을 해서 또 급격히 북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행히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. 주민 대피는 어제 일부 주민 대피를 한 50명 정도 했습니다만은 바로 복귀를 했고 현재 두 가구 네 명이 대피 중에 있습니다. 오늘 일몰 전까지 바람이 그렇게 아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일몰 전까지 남아 있는 화선을 모두 제압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.